안녕하십니까, 박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세천입니다. 세천. 세천에 왜 나왔냐? 요즘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써 여기 세천의 또 북다사IC에서 세천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졌지 않습니까? 다사IC에서도 접근하기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IC도 개통이 되고, 그리고 오늘 코너변에 대지가 90평, 바로 저 정면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주인 세대까지 있어서 이런 건물도 있다라고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두 동이 있습니다. 우선 정면에 보이는 거는 코너 건물이고요. 그리고 또 코너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일단 뭐 구성이라든지 내용은 좋습니다. 1층에 다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빠져있고, 또 복층 구조이다 보니까 좀 주인 세대가 크게 필요하신 분들, 그럴 분들에게는 오늘 매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이렇게 두 매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 왔는데, 먼저 앞에 이거 코너 건물, 이 건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주차장은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 주차하실 수가 있는데 총 7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쪽 도로는 여기 10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변이기 때문에 코너변 쪽에는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요. 남쪽에도 이제 상가 들어가는 출입문과 이런 남쪽에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또 한두 대 정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어요. 남쪽 도로도 10m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1층에 상가, 지금 여기 배달 전문 업체가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이거는 공실이고 임차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 상가 화장실이 이 안쪽으로 있는 구조입니다. 건물 외장은 뭐 타일과 대리석 조화를 잘 이뤄놨고요. 건물이 지은 지가 현재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건물 지은 지는 2016년, 약간 6년 정도 된 준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층에 저기가 주인 세대인데요. 아마 테라스 공간도 빠져있죠. 주인 세대도 아주 거주하시기에도 구조가 잘 빠져있고, 인테리어 또한 만족스럽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우선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데요. 우선 뭐 현재 공실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세천공단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본 건물 구성은 뭐 1층은 상가이고요. 그리고 2층하고 3층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이 4가구, 그리고 3룸이 3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이 원룸 4개, 그리고 3룸 1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평수 대비 가구 비율을 따져보면, 오늘 여기 원룸 방 구조가 다른 집보다는 사이즈가 좋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보시면은 티센크루프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전부 다 임차 중에 있고요. 주인 세대 또한 이제 세입자가 거주 중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에 거주하실 분들, 아니면 주인 세대에 뭐 세놓으실 분들 모두 다 뭐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되는 게, 주인 세대를 현재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도와 협의가 되어서 거주하실 분들, 그럴 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 옥상에서 보면 여기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 앞쪽은 전부 다 통상가들이고요. 저기 안쪽에 외곽순환도로도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여기는 에코타운 아파트와 그리고 풍경채 아파트, 여기 아파트 상권들이 요
앞쪽에 전부 다 위치해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M코는 1096세대, 그리고 뒤쪽에 제일 풍경채 요거는 1457세대, 이 두 단지만 해도 2500세대가 넘는 아주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가 다 앞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건물 여기 주인 세대 또한 여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9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3가구에 대지가 319제곱미터, 건물이 579제곱미터, 2016년 11월 23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매매가격 14억 5천입니다. 건물 대출 6억 5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주인 세대가 현재 전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5억 2,100만원, 현재 인수가 2억 7,9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46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75만원 남는 건물인데요. 요거를 명도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가 명도를 하고 주인 세대 월세 싸게 잡았습니다. 보증금 2천에 100만원 잡았는데요. 이제 그러면 보증금이 3억 6,100에 인수가 4억 3,900만원, 월 436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165만원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세천에 제가 한번 나와봤는데요. 세천 영상은 또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로변에서 바로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상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가 원룸,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된 매물 제가 영상을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옆에 바로 건물도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은 이제 14억에, 이거는 14억 5천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양쪽 대역서를 정리를 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매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